자, 참가 팀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대인에 있는 팀은 유신고등학교입니다. 3대인 경복고등학교가 3레인에서 뛰겠습니다. 4레인 원곡고등학교 4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5레인 서울체육고등학교입니다. 6레인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준비합니다. 7레인 동인천고등학교가 나왔습니다. 8레인 대전체육고등학교가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자, 1레인은 비어 있습니다. 네. 자, 1레인은 비어 있고 제대로 3레인, 4레인에서 그렇습니다. 네, 1레인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네. 거니까요. 네.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자들이 이제 바톤을 들고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자들이 이제 자신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제 출발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차려. 출발합니다. 400m 릴레이 유일팔 남자부 결승전. 자, 바톤 터치가 네.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이 눈 깜짝할 사이에 경기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 자, 그렇게 나쁘게 받은 팀은 없었죠. 네. 자, 막상 막하의 대결. 자, 2레인을 제외하고 주자에서 이제 세 번째 주자로 임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바턴이 안 맞는 데가 많아요. 네, 잘 맞고 안 맞고. 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3주자가 자, 마지막 앵커.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준비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주자 앵커. 자,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광주 최고가 앞서갑니다. 광주 최고. 자, 자 지금 올해 서울 최고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광주 최고. 자, 광주 최고 우승입니다. 자, 그리고 은메달은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두 번째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 바톤을 받을 때 네. 학교마다 특색이 있는데 네. 오버로 받는 데가 있고 언더로 받는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광주체육고등학교는 언더 아래로 네. 해서 이렇게 바턴을 받았는데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자 네 번째 주자 광주체육고등학교가 연결이 잘 됐죠. 네. 그것이 금메달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42초대로 들어왔습니다. 3위를 했습니다. 경복고등학교가 네. 네. 자, 2레인을 뗐던 유신고등학교는 네. 1주자하고 2주자부터 안 맞았어요. 네. 자, 그러면서 자, 경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 원곡고등학교 선수들인데요. 네. 원곡고등학교도 6위를 차지했습니다. 6위를 했죠. 네. 자, 기뻐하는 광주체육고등학교. 자, 이 선수는 강철현 선수입니다. 네. 3학년이 없는 1, 네. 2학년이 주축이 돼서 하는 릴레이 경기입니다. 네. 요 18대. 네. 자, 한번 바턴 터치를 보세요. 여기까지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네. 안 맞은 팀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맞고 안 맞고. 광주 최고는 맞았어요. 네. 광주 최고는 맞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바턴을 받으면서 네. 거리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앵커한테도 맞았죠. 네. 아, 조금만 끝에서 안 맞았지만은 네. 그래도 비교적 다른 팀에 비해서는 잘 맞았던 편이죠. 연습을 많이 한 이 표시가 났습니다. 네. 서울체육고등학교. 자, 서울체육고등학교 앵커의 활약으로 이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자, 광주체육고등학교 가장 호흡이 잘 맞았던 팀이었습니다. 오늘 금메달의 주인공은 광주체육고등학교 400m 릴레이 U18 남자부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최고.